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 부어주고 계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망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감지되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해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인지를 아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팔복을 다 소유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의 머리 가운데 정말 안수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가 떨어질 때에 백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지혜의 축복 동안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6장 다 피겠습니다. 1절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사기 6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초대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사사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 피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입니다. 자,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그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라는 의미임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자, 제가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이 지금 사사시대는요, 뭐 아무튼 왕이 없어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처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그 시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사사라고 그리 뭐 딱히 뭐 멀쩡할 것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닌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원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클레시아는 죄악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우리의 이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은 에클레시아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그리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잘난 것도 없지만 이 패역한 세대를 위해 이 시대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 시대의 사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누구나가 다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고 있으며 혹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사로서의 즉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니 다 똑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며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지금 영광받고 계실까? 아니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실까? 그 답은 바로 도대체 그 패역한 사사시대의 세대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뭐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자, 여기까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니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적군 미디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지 못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이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던 악을 그냥 중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의로 살아갑니다. 자, 다시 2절 볼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다고 숨어치나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이 짓을 몇 년을 했다고 지금 기록해요? 장장 7년을 그리합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뭐 그냥 완전히 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자, 6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드디어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에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의 방법은
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 세상 신들을 세상을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고통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떠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자, 본문 11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이시겠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러 오셨는데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뭐 그리 다른 사람과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자임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는 상황이었기에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먹을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사사나 리더의 자질은 전혀 없어 보이는 좀 치사할 정도로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도무지 기드온으로서도 이해도 안 되고 자기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큰 용사라는 얘기를 들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갖고 막 타작하다가 무슨 자기가 무슨 교회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영광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해도 안 되고 황당하게 들리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딱 지명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왜 기드온일까? 바로 다음 절 13절이 정확한 답을 기록합니다. 기드온은 아마도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을 벗어나서 쭉 내려가서 22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라고 그때서야 놀라며 두려워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을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던 어느 날 모세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다는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으로 모세를 지나가시며 그분의 영광과 함께 이렇게 등만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광야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의식이 꽉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23절은 우리 본문에서 쭉 내려가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는 샬롬입니다. 아무튼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그냥 와갖고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로 여기고 마치 선지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했으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자 13절 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다시 볼게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왜 13절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인지를 여러분들 지금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습니까? 이 말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지금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 너의 힘으로예요? 오케이. 제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다시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일까? 지난 이제 우리 한 주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지냈던 한 주간인데요. 미국 본교회에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늘 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은혜 이슬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새해가 되면 한 주 동안 매일 다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제 새벽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됐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서 꼭 들어보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은혜에 있을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드온을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그 은혜에 있을의 말씀을 받다가 제가 정확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몇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악은 악. 악이 뭔지 알죠? 그렇죠? 정확하게 몰라도 뭔지는 알죠? 악은 내가. 내가가 주체가 될 때, 내가로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은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대부분 성도들이 다 손을 들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맞지만 내가 나온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은 악에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하고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와 하나님께서로 내가였는데 나온 게 나였어.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확 달라져요. 자, 성경에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을 너무나 잘 아는데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때려 죽였어요. 그죠? 그것도 예배드리고 나서. 그것은 가인이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졸을 틈이 없습니다. 아무도 졸 수가 없어. 자,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가 주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인이라는 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가인을 잃고 나서, 아벨을 잃고 나서, 그리고 가인이 떠나고 나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주어가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로 갑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볼게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담이 셋을 낳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내가가 아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 또 아들을 낳자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라고 기록해요. 자, 에노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집니다. 셋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에 성경이 기록하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시대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배가 공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로 갑니다. 창세기 37장 2절. 창세기 37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누가? 요셉이 형제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자, 그때부터 요셉의 나로부터 출발된 악으로 인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의 꿈을 들으시오. 내가 또 꿈을 꾼즉.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요셉으로 꿈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하시고 또 큰형 르우벤을 사용하셔서 죽이지 말자는 설득의 말을 형제들로 듣게 하시고 미디안 상고에게 팔게 하시고 그들로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팔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거하는 요셉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장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왜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려는 몸부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몸부림으로 사는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셔서 요셉을 시험하실 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9절 볼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야. 아직도 요셉 안에 나라는 악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 큰 악을 행치 말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일을 막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감옥의 훈련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왜 이렇게 훈련시키실까? 잠언 17장 3절. 여러분 창세기에 손가락 끼워놓고 잠깐 잠언 17장 3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엄청난 거죠. 도가니와 풀무는요.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기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왜 연단하실까? 욥기 23장 10절로 갑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모를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정금은요, 너무 거룩한 순도 100%의 금이에요. 나를 정금같이 거룩하게 빚으시려는 계획이로구나. 그것이 정답이에요.
사실 요셉도 몰라. 왜 자기가 이렇게 자꾸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자기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잘못을 모르겠는데, 고난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냥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이유 몰라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붙잡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곳 감옥에서도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에 결코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빚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훈련이 진행됩니다. 감옥 안에서 두 관원이 꿈을 꾸고 해석해 주는 자 없어서 번뇌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꿈을 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나를 건져내소서. 지금 요셉이 지금 나를 하며 강청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여전히 나라는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더 훈련을 위해 감옥에 머물러 두십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누가 그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왕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추억합니다. 누가 그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왕이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꾸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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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16절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믿음의 언어가 드디어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180도 전환됩니다. 드디어 믿음의 훈련이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꿈꾸게 하신 그 꿈 그대로의 성취가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내가 라는 말은 소멸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내가 라는 말 소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인생으로 역전됩니다.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45장 5절 펴볼까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8절 9절 볼까요? 창세기 45장 8절 9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야곱이 생명을 다해 돌아가신 후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죄들이 있으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곳 그대로, 요 상태 그대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3절 봅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요 상태 그대로. 본문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의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 내 힘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천하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내 힘입니다.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기드온만이 이 믿음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기드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백성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기드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거야. 이 고백 속에는요,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서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시키실 수 있어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큰 용사라 하십니다. 잠언 21장 31절 갑니다.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무기나 군사력과는 상관없이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전쟁이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면 백전백승이라는 믿음이 바로 큰 용사의 믿음입니다. 큰 용사는 적군을 바라볼 때도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지키고 군사력이 지키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다윗의 눈앞에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믿는 자가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기드온은요, 자신이 큰 용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심은 믿지만 그의 시선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절대주권자인 걸 믿어요. 우리의 머리는 믿어.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나를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의 언어예요. 내가 왔다는 거야. 내가 왔다는 거야. 모든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아는 자의 언어는 하나님으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큰 용사들의 믿음의 언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뭘, 맨날 그렇지. 겸손을 위장한 악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요, 너무나 영적인 찬양이에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 맨날 왜 저래? 교만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주심에 목적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좌절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나, 내가로 출발되는 것은 다 악임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십시오. 내 언어가 바뀔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완전히 능력의 믿음과 능력의 삶으로 역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사형수 간증으로 유명한 그 박효진 장로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어머니 전도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늦게 이제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막 전도해갖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구원 받으시고 드디어 믿음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몸이 너무 많이 이제 편찮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그 위기에 이제 처해서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프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아버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여보 너무 사랑해요. 여보 너무 사랑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박효진 장로님한테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내 안에서 뭔가 풍선 같은 기쁨과 사랑의 풍성함과 뭔가 막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고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여전히 자신에게 시선을 둔 기드온이 말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의 머리는 믿는데 시선이 자기에게 가 있어. 15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내가 나를 볼 때 사단이 차고 들어오는 정확한 열등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언어가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는 아비 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잖아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가 약한 것도 내가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사단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와요? 내가 인정해버리는데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데 사단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나의 내가 된 것은 나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저는 오늘 준비 찬양하면서 진짜 깜짝깜짝 놀란 게요, 목사님과 저는 늘 화요일에 무슨 말씀을 나눌지 대화도 없고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전혀 알지 못해.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찬양 선곡한 모든 찬양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 한 분이시며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 들어야 돼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뭔가 됐다고 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대로 두신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기도는 그것을 고백했어야 됐어요. 자,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왜 약한 것과 연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되냐면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요셉이 내가 나는 당신 같은 여자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동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약하고 약한 자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될 때에 요셉의 고난이 끝난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전환될 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약하고 작다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 작다고 말하지 마. 내가 너 그렇게 창조한 거야.
약하다고 말하지 마.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인정하는 너희의 고백 그거면 충분해. 네가 나를 인정했잖아.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거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다만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언어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왜 우리가 선포하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인할 거예요? 언어예요, 언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야, 너 어떻게 1등이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그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기도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명대로 다만 순종하여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쳐서 진멸시켜버립니다. 사사기 7장 12절 한번 볼래요? 그들이요 얼마나 많은 연합군이 왔는지 지금 기드온이요 자기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오줌을 줄줄줄줄 쌀 정도의 적군들의 숫자가 진을 치고 있어. 보세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연합군이 온 거예요. 근데 숫자가 얼만큼 있냐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미디안을 밟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2018년 새해를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약속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지금 출발하였습니다. 이젠 이 결단 위에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린 부지 중에라도 내가로 시작하는 악을 더 이상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말하기 전에요 침 한번 꿀꺽 삼켜보세요. 침을 꿀꺽 삼키면요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침을 꿀꺽 삼켜. 나로부터 시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이고 쟤 왜 저래.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전에 마담 성경 공부 때 참 기뻤던 것은요 정말 정말 우리 마담 중에 한 사람이 7년을 말씀을 들어도 예배가 끝나면 늘 동일해. 기도가 하나님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싹새에 묶여가지고 오늘도 이 지경으로 살다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내 말씀 같지라고 남의 말씀 같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매가 성령으로 박살났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두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두셨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아이를 왜 그렇게 키우냐고 말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고백을 듣고 너도 그런 애 낳아봐야 돼, 이런 저주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두신 그 사람들을 제가 원망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 사람 되라고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두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나로부터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언어는요 달라질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 일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미운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로 그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뭐를 가져서, 박사학위를 가져서, 디플롬을 가져서, 좋은 학교를 다녀서, 돈이 많아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들인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거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사단마귀와 군대 귀신 멸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기도원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틀 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람, 같은 감정,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마음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일만 좀 돌아보지 말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받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로 비롯될 때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게 되는 일로 마무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서로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바뀔 때 충분히 우리 교회는 하나 될 것이며 세계 선교 마무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다른 때랑 다르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시선 찬양 우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로부터 비롯된 사람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비롯된 그 신앙으로 정말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시켜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내네. 함께한다 내서 주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에게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쉽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교회 안에 일이 있을 때 찬양팀이 악기를 나른다든가 뭐 교회를 청소해야 될 때 때로는 내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왜 저 사람은 찬양팀에 대해서 저렇게 일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주울 생각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시선을 주님께 두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 축복 줄 때 네가 하거라.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게로부터 우리는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시선을 작사 작곡한 우리 그 귀한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 남편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이도 분리불안증으로 힘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셨어요. 미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거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이 말씀을 마무리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참 내 기도 안에도 나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꾸 기도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저에게도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또 오늘 믿음으로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나를 버립시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습관을 들일 때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언어와 생각들을 바꿔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은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칠 것이며 우리의 영안이 열릴 것이며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고정될 것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정말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주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당신께서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여 상청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성령의 놀라운 불이 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여 상청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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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 존재를,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왕이 없는 시대에 개인 개인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패역한 시대에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에 붙이셨나이다. 그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이 내 큰 힘을,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시인해 드립시다.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리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